자기야 미안해. 뭐가 미안한데? 일단 내가 미안해. 그러니까 뭐가 미안한데? 아 하필 여기야. 뭐야 이거 약간 은하철도 999 그 느낌이다. 밖에 우주 보여. 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, 김앤팔입니다. 오늘의 스팀 공포 게임은 아우 집중한데 왜 심장 소리 왜 이래? 어쨌든 악마의 꿈이라는 공포 게임입니다. 일단 저 앞에 있는 여자 누구죠? 굉장히 화나 있어요. 뭐지? 일단 미안하다고 할게요. 자기야 미안해. 뭐가 미안한데? 일단 내가 미안해. 그니까 뭐가 미안한데? 큰일 났어요. 일단 후퇴해. 일단 여자친구가 화났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. 그냥 여자친구 사귀지 마세요. 제가 봤을 때 이 여자친구는 화 안 풀려요. 일단 뭐 이렇게 많아? 뭐지? 카메라를 챙겼는데? 아니 스토리가 뭐야 자기야? 자기야! 스토리가 뭐야 이거? 스토리를 알려줘야지. 아니 게임이 그냥 이렇게 시작됐어요. 악마의 꿈이라고 했는데? 이거 꿈인가? 나 피 있는데? 자기야 혹시 나 혼자 들어가? 아 저 부장 뭐야? 저 불길하게 뭐야 이거? 잠겼어. 절대 안 열어. 절대 안 열어. 여기도 잠겼어. 절대 안 열어. 어 열쇠 있어. 아 하필. 아 큰일 났어. 열쇠를 찾아버렸어요. 그럼 이중 어딘가가 열린다는 거겠지? 아 일단 나가자. 일단 나가자. 야 여기도 붙어있어. 예? 자기야? 자기야! 자기야 이건 아니지. 아무리 내가 오늘 잘못했다고 해도. 자기야? 자기 건축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거야? 일단 여기 건물에 괴물이 살고. 아 여자친구 같이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나 혼자 죽게 생겼네. 죽을 거면 같이 죽지. 설마 이게 여기? 아 하필 여기야! 내가 여기 가기 싫다 했잖아요 제작자님. 아 여기 문 두 개나 있는데. 아무것도 없잖아. 왜? 아 왜 놀래키는 거야? 아 깜짝아! 어 왜 저렇게 자연스럽게 있어? 아 깜짝아! 어 나 그림인 줄 알았어요. 문에 붙어 있는. 들어왔다. 괜찮아요. 자. 문 닫으면 절대 못 나오지. 이게 부적이 있는 이유가 있어. 이 부적 때문에 얘가 못 나와요. 나이스 이거야. 좋았어. 가뒀다. 쪽지가 있습니다.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생존자가 있었겠죠? 쪽지 한번 읽어보자. 어떤 사람이 이 노트를 찾을진 모르겠지만 당신을 위험합니다. 당장 이곳으로 나가세요. 그 크리처는 당신을 찾을 겁니다. 그리고 당신을 죽이겠지요? 당신은 그에게서 절대 숨을 수 없어요. 당신은 뛰어봤자 손바닥 아닙니다. 그 괴물에게 말이죠. 저와 제 친구들은 악마에 관련된 놀이를 했습니다. 하지만 그건 잘못됐지요. 아 이 친구들이 뭐 악마 관련된 의식하다가 저 괴물을 불러낸 건가? 이곳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그 괴물은 당신을 계속 쫓아다닐 거래요. 어림도 없지. 내가 문을 가둬놨죠 이미. 아니 세상에! 너 왜 거기 있지? 아니 잠깐만. 아니 아 나 저기 열어야 돼. 저 사장님 사장님 제가 거기 그쪽을 가야 돼요. 제가 열쇠가 거기밖에 없어요. 왜 이렇게 빨라요? 아까 느렸잖아요. 아까 느리셨잖아요. 조심 지키세요 진짜로. 문 닫기. 진짜로 왜 저래 진짜. 아 또 있어. 열쇠를 먹어야 돼. 저 비디오 테이프 먹어야 되나요? 아 열쇠다. 열쇠 먹었고. 아 얘네 왜 이렇게 빨라. 나 진짜 이런 거 진짜 싫어해. 진짜 하지 마라. 아 나 죽었어요. 예? 아 일단 나와보세요 님. 님 나와보실? 일로 오실? 님 일로 오실? 님아 제발. 아 그렇게 뛰시면 안 돼요. 뛰지 말고
아 뛰지 마, 뛰지 마. 나이스. 어 여기 아니야. 내가 봤을 때 저기는 저기 가면 안 돼. 아 여기야, 여기랑 연결돼 있는 거구나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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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기 전에 빨리. 저 말았어, 저 말았다고. 빨리 문 열어, 문 열어. 아 맞다, 쟤 또 있지. 맞다. 잠시만요. 아니 세이브라도 해주고 죽여요 제발. 아니 죽은 거야? 자 여러분들, 첫 번째 게임이 너무 망게임이어서 두 번째 게임으로 바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게임은 좀비 기차 지구 어? 우주정거장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 게임. 뭐야 이거 약간 은하철도 999 그 느낌이다. 밖에 우주 보여. 대박 사건. 뭐지? 신기하다. 약간 미래지향적인 게임인 것 같은데. 우와! 저 그거 같아요! 똥! 뭐 앞자리까지 가야 되는 건가? 어,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. 어 이게 뭔가 약간 룸 같은 게 있네. VIP 그 고객분들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? 저도 보기 싫어요! 볼 생각도 없었는데. 어 뭐야 잠깐만. 어 야 네, 방금 봤어요? 아 쳐다보지 마세요 진짜로 손님들. 아 저 식사하세요. 어 식사하세요. 왜 이딴데 창고야. 왜 이딴데 창고냐고. 좀비를 왔다. 아 커튼. 절로 가세요. 진짜 가세요. 야야 부셔버려. 나가자. 와 얘는 왜 이렇게 위험한 데를 가는 걸까? 이 주인공은 엄마를 찾고 있는 거 아닐까? 엄마? 엄마 이 세계는 모든 사람이 좀비가 됐지만 우리 엄마와 나 우리 둘만은 인간이다. 맨 앞에 칸까지 가야 되나 봐. 오 약간 부산행 느낌이다. 자 앞에까지 가볼게요. 일단 계속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치? 게임 뭐 별거 없네. 어? 야 운전하는 사람이 어? 죽었다! 어? 설마 이거 좀비를 태운 이 기차가 지구에 가고 있는 거 아닐까? 어떤 악당이 지구로 보낸 거야. 더 김앤팔이 이 열차를 멈추는 거지. 멈춰요! 잇! 좋아 나 덕분에 이.. 아이고 부스터를 눌러버렸네? 어라? 야 이렇게 끝나면 어떡해. 내가 쓰레기잖아! 나 때문에 지구가 망한 거야 그러면? 좀비발에서 부서가지고? 그럴 수도 있지 뭐. 지구 뭐 망할 수도 있잖니. 좀비발에서 퍼져가지고 그쵸? 시청자분들이 좀비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해서 게임을 다시 하고 녹화를 다시 켰습니다. 한번 물려볼게요. 어? 야 나 좀비됐어! 아 진짜 야 미쳤네. 아 이런 사건 이렇게 되는구나. 같은 좀비끼리 왜 그렇게 쳐다봅니까? 아주 예의가 없어 여기 이 사람들. 어쨌든 진짜 녹화는 중단하도록 하죠. 파이트.